네,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장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강원에너지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LOT 백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하락장에 SK텔레콤에 관심 갖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전망하면서 한일단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제이시언 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개 속 증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오늘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이제 금리와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제금리고 또 한 번 상승세 나타나면서 10년물이 거의 5% 육박하는 4.9%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어떤 조정이 야기가 되고 있고 중동 지역 자체도 지금 병원 폭격으로 인해서 이란이 개입할 우려가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인플레이션도 우려도 계속 자극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오늘 금일 증시에 그대로 뭐 나타날 것 같고요. 이란이 좀 상당히 강경 발언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뭐 미국이 참전을 하냐 마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와서 일단 매크로 단에서는 불확실성 확실한데 지수 단으로 보면은 뭐 낙폭 가대 구간이고 저점을 잡는 구간에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계속 반발 매수 그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시장을 사는 건지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는 건지 삼성전자를 통한 뭐 시장을 사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은 삼성전자 쪽으로는 그것도 매수세가 나타나서 뭐 최근에 엔비디아 급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는 견제한 모습이라는 점이고요. 뭐 그 바이오 쪽에서 좀 유한양이 쪽에 일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좀 코스닥 쪽이 좀 더 안 좋았는데 뭐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그런 바닥권에서의 그 변동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텨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9월달 안 좋고 10월달 바닥 잡는 과정과 그리고 11월달과 12월달에 그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인내를 하시면서 잘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부터 연결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전략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그 금리가 지금 5%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소비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전쟁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의 이제 중국 규제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상승을 했는데 이일간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주가 있는 주식들도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반도체 및 2차 전지가 기대치보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표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2차 전지 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 중심으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이제 필요성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90을 깨게 되면은 저점이 굉장히 낙폭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 대금이 현재 7월에서 8월 같은 경우에는 11조에서 14조가 나왔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조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하방으로 간다면 더 큰 낙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김진규 매니저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강원에너지 말씀드리겠고요. 전혀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서 오늘 강원에너지도 같이 동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한 19,000원, 2만원 아래 좀 한 19,000원 정도, 19,000원대 조정 나왔을 때 좀 접근 의견을 좀 먼저 드리겠고, 동사는 플랜트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양극재에 들어, 양극재 그 제조 설비 쪽에 장비를 주로 납품하고 있고,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피텐, 포성 신설 쪽으로 동사가 이제 전기 히터 건조기라든가 전자석 탈철기, 롤크루셔, 제트밀 쪽에 이런 제조 양극재 제조 설비를 납품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계속 내년에도 성장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최근에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을 노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자회사 강원 이익 솔루션이 무수 수산 리튬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현재 3,200톤에서 이제 2만 톤까지 캐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플랜트 회사에서 2차 전지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네, 저는 LOT 백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전년 대비 높은 실적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말 수주 잔고가 1,472억, 2023년 2분기 말 기준으로는 2,026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보통 이제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 평균적으로 2개분기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또한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형 건식 진공 펌프의 제조 및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디스플레이, 철강, 또 일반 산업 등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건식 진공 펌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낸 게 태양광 건식 진공 펌프인데요. 5월 26일 날 수주 공시가 났는데 2024년 7월 31일까지 중국의 408억 원 규모의 중국 태양광 건식 진공 펌프 수주가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공장 증설 및 투자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가 가능한데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평택 자공장, 미국 테일러 공장 등의 투자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향 진공펌프 매출 인식을 통해서 또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증착 공정 위주에서 2020년에는 이후에는 이제 시각 디퓨전 등으로 적용 공정이 이제 확대 중에 있는데 해당 기업은 영위하는 산업에 안주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후공정 또 2차 전지에도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3년 하반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2024년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더욱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3만 원을 돌파해서 3만 2천 원까지 돌파해 준다면 앞으로 좀 돌파 매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LOT 백흠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만 원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만 5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7,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저는 상승 기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좀 좀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실 때 담아 가시고 3만 5천 원짜리에서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만 5천 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2만 7,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도중에 화면 상태 잠시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서 이창환 부장님께도 가격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 가격 전략 좀 잠깐 볼까요? 저는 2만 원 아래 쪽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선전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그 매물대가 이게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 중에 두 자릿수 이상 상승 나올 때는 단기 차익도 가능하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가장 매물대가 많은 3만 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